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그런 학습과제를 위해서 몇 가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영어를 특정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시나리오는 Handling a Medical Emergency. 즉, 어떤 응급의료 상황에서 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응급 상황이 있죠? 집에서 애를 키우는데 애가 사탕을 먹고 목에 걸려가지고 칵칵거리고 숨을 못 쉰다고 그러면은 그 응급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집에서 해결을 못하면 그것은 어디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119로 연락을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보내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또는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9로 연락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응급 상황이 있을 때 119로 하는 것이 아니라 911로 합니다. 911로. 그래서 밑에 보면은 911 디스패처, 911 디스패처라고 되어 있는데, 그911 전화를 걸면은 그 전화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응급 상황을 처치해 주는 그런 담당자를 갖다가 911 911 디스패처라고 합니다. 디스패처.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응급 상황에서 이런 911 전화하면은 그 응급 상황을 그 디스패처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디스패처는 앰뷸런스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전화를 건 사람을 콜러라고 합니다. 콜, 전화 걸다죠? 콜러, 전화를 건 사람한테 이제 지시를 합니다. 작업 지시를. 자,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을 시켜야 될지 또는 무슨 어떤 조치를 하라 될지 하는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콜러가 디스패처한테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디스패처가 콜라한테 작업 지시를 하고 오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서 함께 영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하려면 우선 이런 emergency에 관련된 어떤 용어들, vocabulary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vocabulary만 살펴보고, 그 vocabulary를 가지고 dialogue를 설정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영어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응급 상황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한세개 정도 예가 있는데요. Someone is choking. 어떤 사람이 choking. 목이 막혔다고 그러죠? 목에 뭐가 걸려갖고 지금 숨이 막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콜러가 디스패처한테 911로 전화를 걸면은 무슨 일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메디컬 이머전시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영어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someone is choking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someone wants to commit a suicide. someone 누군가가 wants to commit는 뭘 범한다 그 말이죠. suicide 자살을 범한다. 즉 자살하려고 그런다. 누군가 지금 자살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콜러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갑자기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심장을 부둥켜 안고 지금 떨고 있다고 그러면은, Someone is having a heart attack. 지금 심장 마비가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medical emergency를 갖다가 소위 콜러가 리포트를 해야 되죠. 콜러가 디스패처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여러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 여자친구 길을 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갑자기 힘이 없어서 쓰러져가지고 기절을 했다. 그러면 내 여자친구가 기절을 했다를 갖다가 119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 같으면 911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제 faint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faint이라 되게 faint 그러죠? faint 기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다 보니까 어떤
보행자가, 보행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pedestrian이라고 그러죠? pedestrian. 보행자가 가다가 hit by a car. 자동차한테 치워가지고 he is bleeding.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갖다가 emergency를 갖다가 911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각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119로 연락을 하지만은 미국은 911입니다. 911이라고 그러고요. 영국은 999 999으로 연락을 하고요. 나라마다 이렇게 응급상황을 연락하는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 여행할 때는 그 나라의 응급 그 전화번호가 얼마인지 무엇인지를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다행인 것은 국제화 시대가 돼가지고 지구촌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나라 우리나라도 막 그럴 겁니다만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응급전화를 걸면은 그 응급전화에서 그 영어 말고 한국 같으면 한국어 말고 영어로도 얘기할 수 있는 또는 불어로도 얘기할 수 있는 미국 같으면은 한국어나 또 불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 emergency call translation service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응급 전화를 통역해주는 응급 전화를 통역해서 받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I need help. I need help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I need help.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영어가 나의 처음 언어가 아니다. 처음 언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모국어라고 그러죠. mother tongue, 모국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가 나의 모국어가 아닙니다. Can anyone there? 거기 있는 누구 중에 speak? blah blah. speak 뭐? 우리 같으면 speak Korean이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hold on. 또는 wait a minute 하고 이제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주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배운 그런 대부분의 그런 영어로 이런 emergency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서비스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콜러가 이 여기에 나오는 앞으로 배울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그 디스패처한테 통화를 하고 디스패처한테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런 medical emergency에서 필요한 그런 vocabulary 주요한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개만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10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match up.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vocabulary를 좀 한번 준비 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match up words and meaning 그랬는데 여기 밑에 단어들이 있죠.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갖다가 풀이한 뜻풀이한 것이죠. 뜻풀이한 이것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라고 그랬는데 이걸 각각 읽어보고 이것이 이 어떤 단어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A를 보면은 intersection 그랬습니다. intersection where two roads meet. roads 두 길이 만나는 intersection 교차점이죠. 두 길이 만나는 교차점.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to kill oneself. 누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걸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죽이면 자살한다고 그러죠? 자살한다는 것은 영어로 또 뭐라고 그럴까요? 다음에 to remain on phone. 이제 콜러가 디스패처한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었으면은 이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전화를 끊지 말아라. 전화 끊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갖다가
To remain on the phone. 전화 위에 머물러라. 그 말이죠. 전화에. 그럼 전화에 머물러라 하면 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숙어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끊지 마. Hang up. Hang up은 전화 끊다이죠. Don't hang up. 전화 끊지 마. 또는 다르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다음에 D. Awake and aware of one's surrounding. Awake는 깨어있다. 그 말이죠. 깨어있다. 지금 잠자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을 뜨고 깨어있다. And aware of one's surrounding. Aware는 인식하다. One's surrounding. 자기 주변을 인식하다. 자기 주변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이런 걸 안다고 하는 거죠. 또는 자기 주변만의 자기 자신,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아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식이 있다고 그러죠. Awake만 해갖고 aware를 못한다고 그러면 의식이 없는 겁니다. 눈은 떴는데 자기가 누군지, 얘가 무엇이 어딘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없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의식이 있다, 의식이 없다. 그러니 콜러가 전화를 걸면 디스패처가 그 사람 의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럴 것인지. 2번. A person who send out a vehicle to people in need. People in need, 필요한 사람에게 send out vehicle. Vehicle은 차량을 얘기합니다. 차량. 우리가 각종 차량이 있죠. 우리가 보통 car라고 하는 건 승용차를 car라고 합니다. 승용차를. 그러지만 요즘은 SUV가 인기죠. 승합차 SUV가 인기고, 또는 차는 트럭도 있고, 또는 불나면은 소방차가 오죠? 소방차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Fire car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Fire engine이라고 그럽니다. Fire engine.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디스패처가 이런 비크를 보내줄 때에 대해 세 가지 종류의 차를 보내줍니다. 하나는 어떤 응급 의료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이 다쳤을 때는 앰뷸런스를 보내주죠. 앰뷸런스라는 비크를 보내줍니다. 그럼 앰뷸런스에 응급처치하는 그런 전문가가 타고 있어가지고 도착은 바로 그 사람이 응급실로 이 사람을 싣고 나르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지금 승객들한테 난살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사람도 다쳤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을 불러야 되냐면 폴리스를 불러야 됩니다. 경찰을. 그럼 경찰을 올리면 좀 경찰 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요. 경찰이 자동차 타고 오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을 끌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연락을 해야 되죠. 그걸 갖다가 소방서, 요즘은 소방방재청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불 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다 대처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소방방재청이 사실은 뭐도 있습니까? 앰뷸런스까지 많은 경우에 같이 있습니다. 그 소방방재청을 갖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걸 영어로는 Fire Department라고 합니다. 소방서, Fire Department. 그러면 거기서 Fire Engine을 보내주죠. 이렇게 이 디스패처가 하는 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이렇게 필요한 어떤 상황이가 알아서 필요한 차량을 보내주는 그런 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디스패처라고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죠. 앞에서부터. 자, 여기 디스패처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디스패처 그런데. 그러니까 응급 상황을 처치하는 그런 담당자, 응급 상황 처치하는 그 담당자를 디스패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To have someone, something stuck on one's throat. Stuck in one's throat. 누군가 목에 뭐가 걸린다고 말이죠. To have someone. 무엇인가가 어떤 사람이 목에 걸려 있다. 그럼 목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을 못 쉬죠. 목이 막히고 숨을 못 쉰다. 그것도 응급 상황이죠. 그건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A machine that gives an electric current to the heart. 요즘 이런 공공장소 또는 지하철이랄지 또는 큰뭐 백화점이랄지 이런 특급 건물이랄지 가면은 이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마비가 되어 쓰러지면은 우선 인공호흡을 하죠. 인공호흡을 손으로 눌러가지고 가슴을 눌러서 인공호흡을 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은, 뭐라냐, 전기 충격기가 있죠. 전기 충격기를 갖다가 에다 패드를 붙이고 전기 충격을 줍니다.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ACE라고 그러는데요. 자동 제세 동기. 말이 어렵습니다. 자동 제세 동기. 쉽게 심장 박동기라고 그러면 될 건데, 그렇게 전문 용어를 쓰게 되니까 그러죠. 이거 영어로도 전문 용어인데, 이거 어렵습니다. 영어로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심장 박동기는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to suddenly become very upset and worry.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걱정하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갑자기 저 자기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가 쓰러져가지고 심장 발작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상당히 놀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서 난리를 치죠? 그렇게 당황하고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디스패처가 calm down, 자, 좀 마음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don't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A life saving procedure, 생명을 구하는 절차. To get a person's blood pumping. 어떤 사람의 blood pumping, 혈액을 갖다가 펌핑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심장에서 혈액을 갖다가 펌핑을 해가지고 각 몸으로 보내 혈액순환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혈액순환이 되게 해가지고 그 생명을 구하는 절차. 응급처치하는 거죠. 응급처치. 어떻게 합니까? 가슴 위에다 막 손을 올려놓고 누르고죠. 누르고죠. 그 응급처치는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uncontrollable shaking due to abnormal brain activity.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due to, 뭐뭐 때문에 그 말이죠. uncontrollable shaking, uncontrollable.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shaking. 지금 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말이죠. 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당하죠. 예를 들어서 막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막 사지를 떨고 하는 그런 게인데, 우리가 발작한다고 그러죠. 발작한다고. 발작하는 것은 뭐다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소위 질환병이라고 그래요. 질환병이라고 그래서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천적으로 발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트 어택, 심장에 그런 마비가 와가지고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발작을 뭐라고 그러는가? 알아야 콜러가 리포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 각각 10가지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영어를 한번 아래에서 골라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게 chest compression이네. chest는 뭡니까? chest가 가슴이죠? 가슴. compress는 누르다 그 말이죠? 가슴을 압박한다고 그러죠? 가슴을 누른다, 가슴을. 이걸 뭘때 가슴을 누르는 거예요? 다시 심장이 박동을 하지 않아서 그걸 뛰도록 해서 혈액순환이 다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을 하죠. 응급처치를 하죠. 아까 그 블러드 펌핑 나왔었죠. 이번에 A Life Saving Procedure to get a person's blood pumping. 이건 사실은 현대인으로는 자기가 주변에서 이런 일을 언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그것을 학습해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아니면 그 사람을 이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것은 만약에 자기가 할지 모르면은 그119 또는 911그 디스패처가 어떻게 하라고 이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갖다가 지시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은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응급처치, chest compression, 이걸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chest compression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익혀두는 것도 아주 현대인한테 아주 고급 교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기술이 될 거라고요. 다음에 choke라는 건 목이 막히는 겁니다. 거의 목이 막히는 거. 아까 목 막히는 거 나왔죠? 어떻게 되면은, to have something stuck in one's throat.
목에 뭐가 걸리면 목이 꽉 막히죠? 목이 막히면. 이제 이것은 대개 어린애들이 그럴 경우가 많죠? 어린애들 사탕 같은 걸 먹다가 꿀꺽 삼켜가지고, 또는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그냥 무심결에 동전을 삼켜가지고, 목에 걸려서 넘어가면 자리에 나는데, 뭐 넘어가지 않고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그러면 그걸 choke 그럽니다. So my child is choking. 지금 목이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choke. 그 다음에 commit suicide, commit은 범하다 합니다. 뭘 범한다고 그러죠? 범죄, 범죄를 범하다. commit murder, 살인을 범하다. 살인, commit murder, commit suicide. commit suicide는 살인인데 누구?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 자살, 자살하다. 이것을 commit suicide. Someone is going to commit suicide. 누가 지금 자살하려고 그래요.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자살할 것 같아요 하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To kill oneself,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suicide, 자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conscious는 여러분 뭐 아는 단어죠. 대개 의식이 있는 그 말이죠. 의식이 있는. 아까 의식 얘기 나왔었죠? 어떻게 awake하고 awareness surrounding을 갖다가 의식이 있다 그랬죠? 의식이 있다. 의식이 없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Not conscious, unconscious라고 합니다. Unconscious, unconscious. My girlfriend is unconscious. 내 여자친구가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She fainted out. 지금 기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crossroad. Crossroad는 교차로죠? 교차로. 근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좀 괜찮은 도시개발이 되는 데 같으면은 길이 격자형으로 돼 있죠? 격자형으로. 그래서 이쪽은 이제 스트리트라고 그러고요. 이쪽은 아베뉴라고 그러는데요. 아베뉴, 스트리트. 예를 들어서 아베뉴, 5. 5번 아베뉴고, 그 다음에 75번 스트리트하고 만나는 그 점. 그래서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면은 요즘은 스트리트 어드레스가 있죠. 그래서 가로수길 37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37번 가로수길 이렇게 거꾸로 보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리포트를 해주면 되지만 자기가 어딘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디와 아베뉴가 어떤 아베뉴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가 어떤 스트리트인지를 보고를 해주면은 이제 경찰이 찾아와서 거기서 찾게 되는 것이죠. 이걸 intersection, 이걸 교차로라고 합니다. crossroad, 교차로. 인생에도 교차로가 있죠. 어떤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인생의 교차로라고 합니다. crossroad. 그 다음에 defibrillator, 아주 발음하기 고약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약한 건 나눠서 연습해야죠. defibrillator. Brill later. 그렇죠? Defibrillator. 따라서 해보십시오. Defibrillator. 쉽지 않죠? 이건 아까 복잡한 거 있었죠? A machine that gives electric current to heart. 심장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는 그 심장 박동기라고 그랬죠? 자동 재세동기라고 그러는 거. 이걸 심장 박동기를 갖다 영어로 Defibrillator라고 이렇게 합니다. Defibrillator. 그 다음에 디스패처는 얘기했죠 아까 911에 전화를 받고 그각 처리를 해주는 사람을 디스패처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패처. 그 다음에 패닉. 패닉은 어떤 사고 상황을 당했을 때 옆에서 막 흥분하고 하는 것을 패닉이라고 합니다. 패닉. 패닉이 이제 좋아서 막 흥분하는 때도 패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이것도 패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don't panic, don't panic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때는 여자 같으면은 막 울기도 하죠. 내 친구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지금 정신 차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선 막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don't cry, 울지 마세요. Don't panic, don't calm down 이렇게 디스패처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seizure라는 우리가 보통 뭐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죠. seizure. 이것은 발작입니다. 발작, seizure. 아까 발작이 있었죠? 어떻게? Uncontrollable shaking due to abnormal brain activity 그랬죠?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 그걸 시저라고 합니다. 시저는 잘 쓰지 않은 얘기지만은, 그런 현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한국말로. 발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영어로 되게 몰랐을 뿐이지만은, 이번 기회에 몰랐던 분들은 그걸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eizure. 그 다음에 stay line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idiom, 수거입니다. stay line. 이건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To remain on the phone. 전화에 남아 있어라. 그건 뭐예요? Stay online. Stay online.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 끊지 마. 전화 끊지 마. 전화를 끊다는 hang up. Hang up이라고 합니다. Hang up. H-A-N-G-U-P. Hang up. 전화를 끊지만은 don't hang up. Don't hang up. 또는 stay online. 또는 to remain on the phone. 요즘은 또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스피커폰으로 바꿔가지고 스피커로 바꿔서 거기다 놓고 자기가 이런 아까 체스트 컴프레이션 같은 걸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해야 되죠? 여하튼 어떤 상황이든지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통화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라고 하는 걸 갖다 stay online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갖다가 한 번씩 읽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Chest compression, chest compression, choke, choke, commit suicide, conscious, crossroad. Crossroad, defibrillator, defibrillator, dispatcher, dispatcher, panic, panic, seizure, seizure, stay alive, stay alive. 네. 이것 중에 어떤 건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단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 단어들이 완전히 익힐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동영상이죠.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쭉 하니, 이 동영상을 보지만은 실제로 이걸 쓸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다 보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반복해서 봐가면서 또는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그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필요한 만큼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이 vocabulary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dialogue, 어떤 대화의 상황을 설정을 해서 실제 dialogue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dialogue는 A, B, 대개 두 사람을 나눠가지고, 그죠? 여기는 누구하고 누구 나누겠습니까? caller하고 또 dispatcher하고 나누겠죠? 그래서 caller가 dispatcher를 911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시나리오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dialogue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짝을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 짝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짝이 구해지면은 이게 롤플레이가 되죠. 역할놀이를 한다는 건데, 하나는 디스패처가 되고 하나는 콜라가 되고, 이제 또 바꿔서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무슨 연습이 되냐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리스닝 할수 있는 그런 프랙티스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또 리스닝 할수 있는 프랙티스. 바꿔서 얘기하면 또 이제 다시 스피킹 하는 프랙티스. 스피킹과 리스닝을 한꺼번에 이렇게 연습하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제일 좋은 방법은 뭘 이뤄서? Practice with a partner. 어떤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짝을 정해서 이 다이얼로그를 연습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레스토랑에서 갑자기 손님이 쓰러지니까 그 레스토랑의 종업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911로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그 전화를 건 것을 걸어가지고 911 디스패처한테 이제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우선 그 레스토랑에서 메디컬 이머전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Are you okay? 자, 손님 괜찮으세요? Sir라는 게 남자 손님을 갖다 얘기하는데, 여자 손님일 경우에는 madam이라고 그러죠. madam 또는 ma'am, ma'am 그럽니다. 이건 지금 자기 고객이기 때문에 존칭어를 붙인 겁니다. 그냥 이런 고객이 아니면은 sir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are you okay? 하고 친구 같으면 하지만은 이거 자기 고객이기 때문에 are you okay, sir?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okay, ma'a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님이 I'm having very bad chest pain. chest pain은 뭐예요? 가슴에 pain. 고통이죠? 가슴의 고통이 뭐라고 그래요? 흉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흉통. Bad chest pain은 아주 심한 흉통. Very bad. 매우 심한 흉통을 I'm having. 내가 지금 아주 심한 흉통을 겪고 있습니다. I'm having. 내가 지금 겪고 있다고 말이죠. 내가 지금 가슴이 매우 많이 아프네요. 가슴이 무지하게 아파요. 그 말을 갖다가 영어로 얘기할 때 I'm having a very bad chest pain. 그냥 very bad 그냥 아니면 그냥 I'm having chest pain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자기가 움켜쥐겠죠? 그럼 아 심하게 아픈가 보다, 흉통이 있는가 보다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do you need to lie down? 우선 이렇게 가슴을 움키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 종업원이 우선 좀 편하게 누워드릴까요? 이렇게 눕혀야 되죠? 편하게 누워드릴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need to lie down? 이렇게 눕혀드릴까요? 그러니까 I think I'm having a heart attack. I'm having a heart attack. 심장마비가 온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전에도 그런 경력이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지금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ll call an ambulance. 그럼 제가 지금 ambulance를 부르겠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응급차를 부르겠습니다. What's your name? 이렇게 응급차를 부를 때는 대개 그런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우선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무엇인지. 왜냐면 그래야 911로 신고를 할때 어떤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데. 왜냐면 나이는 중요합니다. 어린애인지 어른인지 노인인데 따라서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줄여서 What's your name? 그러죠. What's your name? 에릭 존스. 에릭 존스입니다. 그러니까 How old are you, Eric? 이제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별일이 없으면 first name을 칩니다. 에릭이 first name이죠. 그러니까 존스 씨, Mr. Jones, How old are you, Mr. Jones? 이렇게 않고요. How old are you, Eric? 이렇게 first name을 써서 얘기를 하니까요. 54, 54살이에요. Okay, I'm calling 911 right now. Right now는 즉시 말이죠. Immediately. Okay, I'm calling 911 immediately. Right now. 이렇게 지금 레스토랑에서 이런 응급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럼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것까지 좀더 하고 저하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911로 전화를 걸었겠죠? 옛날 같으면 이제 어디에서 공중전화에서 또는 집에서 이런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이얼 돌리는 게 없죠. 다 버튼 눌러서 오고 휴대폰 가지고 오니까요. 다 딱딱딱 911 딱 하니 걸었습니다. 그러면 911에서 전화 받으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here is, this is 뭐 이런 게다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911 그럽니다. 911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119입니다. 그러죠. 예, 여기는 119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119입니다. 911. What's the emergency? What's the emergency? Emergency. 무엇이 지금 긴급상황이냐? 어떤 긴급상황이냐? 우리말 뭐죠?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걸 What's the emergency? What's the emergenc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 customer is having a bad chest pain. 고객 중에 지금 한 분이 아주 심한 흉통을 앓고 있습니다. Okay. Tell me your location. 그러면 이제 뭘 보내줘야 돼요? 앰뷸런스를 보내줘야 되니까 어디로 보내야 되죠? 로케이션을 알아야죠. 어디에? 당신의 위치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전화를 하고 오신지. Tell me your location. 당신의 위치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햄버거 스테이션. 햄버거 스테이션. 이게 뭐 스테이션일 수도 있고
그 상호일 수도 있고요. 여기 햄버거 스테이션인데 어디에 있냐면은 at Main and Wesley. Main이나 Main Street라는 것은 각 도시마다 아주 가장 주된 도로가 있죠. 가장 주된 도로를 갖다가 대개 그 이름 자체가 Main Street입니다. Main Street. 그래서 지금 Main Street and Wesley. Wesley는 이제 아베뉴를 얘기합니다. 아베뉴. 이건 Street, Avenue. Main Street, Main Street, Wesley Avenue. 그걸 갖다가 Street, Avenue 다 빼고 Main and Wesley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33 Wesley Avenue. 그러니까 지금 Main Street가 33번. 33번 그 아베뉴의 그 번호에 있으니까 33 웨슬리 아베뉴니까 이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주소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로만은 뭐랍니까? 웨슬리 아베뉴 33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33 웨슬리 아베뉴를 거꾸로 얘기합니다. 작은 건 먼저 얘기하고 큰 걸 나중에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17번 하면 한국은 그렇게 그런 소리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17번 가로수길 강남 서울 코리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번지를 구체적인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웨슬리 아베뉴를 나중에 얘기합니다. That's right.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We are sending an ambulance right now. 지금 앰뷸런스를 바로 보내겠습니다. 아까 right now 그랬죠? 바로, 곧바로 앰뷸런스를 보내드립니다. I think he's having a heart attack. Heart attack.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지금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그 증상을 디스패치한테 보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디스패치는 이제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있다니까 remain calm. 이 사람이 흥분할까 봐서 그러죠. 자, 좀 마음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and stay on the line. 그러고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What is your name? 우선 전화 건 사람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죠. 니나. 이것도 I am Nina. My name is Nina.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니나. 지금 응급 상황이니까 최소한 적게 얘기해 가지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요. 명확하게 니나. 니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911로 전화를 걸어서 우선 컨택트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staying in line. 아까 전화 끊지 말고 기다라고 그랬죠. 기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작업 지시를 하게 되죠. 니나, I need your callback number. Callback number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으면은 그 전화한 사람한테 내 다시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 그러니까 발신자 번호죠. 발신자 번호.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발신자 번호가 뜨죠. 뜨니까 이런 소방서에서도 몇 번이구나 하고 전화번호를 알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대폰 같은 건 다 상대방 전화번호가 뜨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 전부 다 어떻게 그 전화번호를 물어봤죠. 그때는 I need your callback number. 왜? In case we get disconnect. connect는 연결하다. disconnect는 연결한 게, 연결을 해제하다. get disconnect. 끊어지다. 그 말이죠. in case. 그럴 경우. in case we get disconnect. 우리가 전화가 끊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당신의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거신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한국 같은 거죠. 지금 전화 거신 분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화 거신 분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그리고 do not hang up. hang up은 아까 stay on line이라고 그랬죠. hang up은 전화를 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끊지 말으라는 것은 don't hang up, do not hang up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stay on line이라 do not hang up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your callback number를 요구를 했죠. 전화번호가 몇 번이나 부르니까 자기 전화번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it is 전화번호 my telephone number is 그래 않고 그냥 is 또는 is 필요 없이 그냥 번호 바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불러줄 때는 어떻게 불러주는가요? 241-808 뭐 이렇게 부르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241 그 다음에 대시가 있으니까 대시라고 합니까? 안죠? 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쉽니다. 241-889
And 0991. 0은 영어로 zero라고 하지 않고 o라고 합니다. o, o, o. 그래서 it's 241-889-0990 이렇게 불러줍니다. 불러줄 경우는 대개 한번 그 디스패처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You said 241-889-0990, right?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때 또박또박 천천히 불러줘서 혼동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Tell me what is happening right now.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웬일인지, 지금 무슨 일인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Is he conscious? 그 사람 의식은 있습니까? 예, yes. 그런데 he is sweating a lot. Sweat는 뭐예요? 땀을 흘리는 거죠. Sweating a lot. 아, 그는 지금 아주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He is holding his chest. 그 가슴을 holding his chest.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겠죠. 지금 심장마비 되었고 흉통이 있으니까 가슴을 움켜쥐겠죠. His name is Eric Jones. 아까 이름 알아뒀죠? Eric Jones고 나이는 is 54.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아주 간결하게 디스패처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Okay. Is there a defibrillator in the building? 자, 그 건물 안에 혹시 아까 심장 박동기라고 했죠?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는 거. 심장 박동기가 건물 안에 있습니까, 니나? Is there a defibrillator in the building, 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No, I don't think so. No. 아니요. I don't think so. No. There isn't defibrillator. 이게 없다는 게 확실히 알면 그러겠죠? No, there isn't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확실히 모르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No, I don't think so. 그렇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있을 것 같으면 Yes, I think so. Yes, I think so. Yes, there is. 확실히 있으면 있는 것 같습니다. Yes, I think so. 없는 것 같습니다. No, I don't think so.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Oh no! Oh no! Oh no!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Oh no! 이게 Oh no! 제일 유명한 그런 장면이 뭡니까? 케네디가 케네디가 달라스에서 오스월드 총에 맞고 쓰러질 때 옆에 있는 제키가 그랬죠. 제클린이 Oh no! 그랬죠. Oh no! 그때는 아이란, 아이고 뭐냐? 그랬습니다. 아이고 뭐냐? I think he's just stopped breathing. 내 생각에 그는 just stopped breathing. 숨이 멈춘 것 같아.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이제. 아주, 심장 박동이 지금 심장이 아프다는 것도 죽겠는데, 지금 숨도 안 쉬는 것 같으면 이제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okay, don't panic. Don't panic. 자, 흥분하지 마시고, don't panic. We need to start chest compression. 이제 어떻게, 아까 심장을, 만약에 지금 숨을 안 쉬면은 심장 박동이 멎었을 수도 있죠. 그래, 그러기 위해서 심장 갖다가 이제 다시 블러드 펌핑이 되기 위해서 심장 그런 박동을 시켜야 되는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응급 조치를 하는 걸 체스트 컴프레션이라고 그랬죠. 이제 체스트 컴프레션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다행히 그걸 할 줄 알면은 자기가 그 전에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해본 경험이 있으면은 그냥 하라고 그러지만 이제 모르면은 I'll tell you exactly what to do. 이제 디스패처가 지시를 해줍니다. 심장 박동을 체스트 컴프레션을 갖다 할 줄 모르면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따라서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그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이 같이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누구 오고 파트너 오고 역할을 나눠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연습하는 과정을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A는 지금 뭐예요? 그 레스토랑의 서버입니다. 레스토랑의 종사원이고 B는 디스패처입니다. 디스패처가 아니라 그 고객입니다. 고객. 그럼 그 고객 오고 그다음에 저 종업원 오고 하는 얘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파트너 오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Are you okay, sir? 괜찮으세요? 손님 괜찮으세요? 그러죠? Sir, 손님 괜찮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네, I'm having a very bad chest pains.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Do you need to lie down? Heart attack 하셨죠? I'll call an ambulance. What's your name? 그럼 여러분 이름을 얘기를 하고 How old are you, Eric? 몇 살인가 얘기하고 Okay, I'm calling 911 right now. 됐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종업원이 되고 제가 그 고객이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re you okay, sir? 시작하시죠. I'm having very bad chest pains. 에릭 존스 54 오케이, I'm calling right now. 하겠죠? 다음에 이제 실제 어떻게 합니까? 911로 전화를 거는 겁니다. 911에 딱딱 전화를 걸었더니 누가? 디스패처가 나오겠죠? A는 디스패처고 B는 이제 콜러입니다. 아까 종업원이죠? 종업원. 그러면 제가 A가 되겠습니다. 디스패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그런 종업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911, what's the emergency? Bad chest pain 하셨죠? Okay, tell me your location. Wesley Avenue. Okay, we are sending an ambulance right now. Remain calm and stay on the line. What is your name? Yakarul bakoso, yorobuni, A가 되어보십시오. 제가 B를 넣겠습니다. 자, A. A customer is having bad chest pains. Hamburger station at Main and Wesley. That's right. I think he's having a heart attack. Nina, 했죠? 예. 그렇게 연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Staying on the line. 전화에 머물고 계속 통화를 해야 되죠? 여기서는 Nina 하고 이제, 그 디스패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Nina가 B가 되고요. A는 디스패처, B는 Nina가 됩니다. 제가 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B가 돼서 하십시오. Nina, I need your callback number in case we get disconnected. Do not hang up. Okay. 전화번호 알려주셨죠? Okay, tell me what is happening right now. Is he conscious? Okay, is there a defibrillator in the building, Nina? Okay, don't panic. We need to start the chest compression. I'll tell you exactly what to do. 네,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끝나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B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디스패처가 되어보십시오. 제가 니나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A 시작. Is 241-889-0990.
Yes, he is sweating a lot. He is holding his chest. His name is Eric Jones. He is 54. No, I don't think so. Oh no, I think he's just stopped breathing. Yeah. 이렇게 해서 다이얼로그 한번 연습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트너하고 하는 그 과정을 연습을 했는데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완전히 이게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한다고 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걸 보고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크니 보고 처음에는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다이얼로그를 보지만은 이제 몇 번 하면서 점차 다이얼로그를 보지 않고 처음에는 흘끗 안 보고 하다가 다음에는 흘끗 보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안 보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둘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식으로 이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911 부를 때 그 main thing dispatcher need to know 그 응급 상황을 처리하는 그 담당자가 알아야 될 주요한 일이 있죠? 주요한 일. 그건 뭡니까? 콜러가 그것을 알려줘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콜러가 알려줘야 될 내용.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볼 내용 또는 콜러가 보고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걸 가닥을 잡아보면 첫째는 The type of emergency. 자, 지금 응급상황, 긴급상황이 있는데 그 긴급상황의 유형이 무엇인지. 즉, what happened?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입니다. The type of emergency. emergency의 그 유형은 뭐, 우선 크게는 자연재해하고 인공재해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간판이 날아가서 어떤 사람 머리에 쳐서 피가 난다랄지 하는 것은 이제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그렇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어떤 보행자를 쳐갖고 그 보행자가 쓰러졌다 하는 것은 이제 인공재해고 또는 자기 스스로 지금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발작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이런 디스패처가 보고를 받는 그런 일은 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는 인명. 인명. 사람이 지금 상해가지고 사람이 다쳐가지고 앰뷸런스를 보내줘야 될 상황. 두 번째는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경찰이 필요한 상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이 나서 파이어 엔진을 보내야 될 상황. 그런 게 What happened? 어떤 유형의 응급 상황인지. 그 다음에 The help you need.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아까 폴리스카인지 앰뷸런스인지 파이어 엔진인지 그렇게 얘기했죠. 대개 디스패처가 세 개 중에 하나 또는 두 개를 보내주니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셋 다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응급 처치를 이런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 location of the emergency 그 사고가 발생한 사고가 그 긴급 상황의 발생한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 장소를 잘 모를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the nearest crossroad 제일 가까운 교차로를 얘기해 교차로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무슨 스트리트인지 그다음에 무슨 아베뉴인지 말하면 됩니다. 이건 무슨 아베뉴, 무슨 스트리트, 무슨 아베뉴 교차로에서 사고가 안 나지 않을 수도 있죠. 옆에 빗길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가장 가까운 교차로를 얘기하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교차로 그렇게 오고 나중에 자 신고 온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 교차로에 가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뭐가 오면은 응급차가 오면은 이리 안내해 주세요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암도 없고 자기 혼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지금 심장 그런 체스트 컴프레션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삐보 삐보 그 파이어 엔진이 오는 것을 갖다 영어로 삐보 삐보 그럽니다. 삐보 웽웽 한국말로는 그러죠. 영어로는 삐보 삐보 그러는데 삐보 삐보 오면은 거기에 손을 들거나 연락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e identity. identity는 신분이죠. 신분 age 나이 of the person who is need help. who need help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런 신분이나 나이, 누군가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Your callback number in case disconnected. 전화가 끊어질 때 대기해서 callback number, 자기 전화번호를 불러줘야 되죠. callback number. 그 다음에 the present state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혹시 어떤 사람이 any weapon? 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왜? 폴리스를 보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현재 상황,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디스패처가 알아야 될 주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common question that a 911 dispatcher may ask you. 이제 콜러가 전화를 걸면은 그 디스패처가 대개 물어보는 질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 이건 질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패처가 하니까 디스패처가 이것을 나한테 질문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직접 알지 몰라도 그 사람이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듣고 거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자, 911 우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러고 What is your emergency? What is your emergency라고도 하고 대개는 What's 그럽니다. What's 줄여서 What's your emergency? 자, 어떤 일이세요?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What's your emergency? 그럼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Do you need an ambulance? 앰뷸런스가 필요하십니까? 구급차가 필요하십니까? 응급차가 필요하십니까? Do you need an ambulance? Yes, I do. No, I need the police. I need the police. 나는 경찰이 필요합니다. I need the fire engine. 나는 fire department. Please connect to fire department. Fire department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Do you need the police or the fire department? 이제 앰뷸런스가 필요하십니까? 경찰이 필요하십니까? 소방차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at is your location? 그럽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하면 Where is your location이라고 할것 같으죠? 그냥 영어를 잘 못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What is your location? 네가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냐를 갖다가 What이라고 합니다. What, 무엇이냐? 네 위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What is your location? What is your location? 또는 What's 줄여서 What's your location? What's your location? 그 다음에 What i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지금 이런 긴급조치, 긴급상황이 발생한 곳의 주소는 무엇인가? 주소. 주소를 알면 좋죠. 모르마카 뭐라고 그랬어요? 크로스로드를 얘기해 주라고 그랬죠. Are you alone? 이렇게 저는. 왜냐면 지금 그 상황에 자기가 혼자뿐인가,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가, 그에 따라서 그걸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리고 혼자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심장마비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체스트 컴프레션까지 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상황이 복잡하겠죠?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주고, 체스트 컴프레션하고 자기는 통화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re you alone? 하고 물어보고요. Is the patient conscious? 그 환자가 지금 의식이 있습니까? 의식이 있습니까? 의식이 없습니까? 하고 안 묻습니다. 의식이 있습니까?만 물어봅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으면 No. He's unconscious.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Is the patient breathing? 그 환자가 숨을 쉽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응급상황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 뛰는 것이죠. 심장이 안 뛰면은 그 뭐, 끝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죠. 심장이 안 뛰면은. 그 다음에 뭘안 하면, 호흡을 안 하면은, 심장이 작아 뛰다가도 차츰차츰 이제 심장이 먹게 되겠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심장이 안 뛰거나 호흡을 안 가라는 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까, Is he breathing? 숨을 쉽니까? 이렇게. 그걸 길게 하면은, Is the patient chest moving up and down? 숨을 쉬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가슴이 위아래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가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 지금 숨을 쉽니까? 그 얘기죠. How old is the patient? 나이를 알면은 환자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Is your door locked? 지금 어떤 집 안에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 소방차 왔을 경우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안 되죠? 문은 열려 있는가요? 문은 열려 있는가요? Is there buzzer system at the front entrance? 자, 어떤 건물에 갔는데, 요즘 건물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건물도 있고,
또는 초인종을 눌러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데도 있죠. 그렇게 초인종 눌러가지고, 응급 상황이 되면은, 그걸 응급벨을 누르면은, 링 소리가 나면서, 또는 그 사람들한테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 벨이 있으니까, Is there a defibrillator in the building? 건물 안에 그 심장 박동기가 있는가요? 자동차 제동기 그게 있는가요? ACE라고 그러죠. 심장에 그게 있는가요? 건물 안에? 그 다음에 Do you know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말이죠. Do you know what happened? 이것이 대개 디스패처가 콜러한테 물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Read aloud. 그냥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고 그 사람이 아 이걸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인식을 할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럼 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틀림없이 알아듣겠죠? 말할 수 있을 단계까지는 안 돼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런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911에 전화를 걸고 서로 통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제2부에서는 이어서 응급 상황에 그런 어떤 영어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